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상당히 매물 폭탄을 던져서 하락세로 마감한 하루입니다. 1조 매물 폭탄에 하루 만에 코스피가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2700선을 뚫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 무섭게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 2%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빠르게 오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투심이 좀 위축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서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형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었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 대응하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까다로웠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 다음 주에는 또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GTC2024도 앞두고 있고 FOMC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다음 주 시장을 더욱더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시장이 빠지니까 내 종목도 빠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재기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리더 이재기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려웠죠.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밀리면서 생각보다 낙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66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멈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된 부분은 살짝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CPI 발표나 PPI 발표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CPI 발표가 나오고 PPI가 발표가 나왔는데 물가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의 국채금리, 채권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이제 미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뭐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향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밀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낙폭이 좀 커졌었던 종목군들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 적당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정상적이지는 않은 그런 수준의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받은 종목군들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이 이 동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변동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미증시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명분이 될 테니까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증시가 좀 다음 주에 저점을 잡고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시장 흐름 계속해서 좀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풀어가는 시간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 고민들 이재규 전문가님께 조금 털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또 차례대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수근님.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노루페인트. 아, 노루페인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850원에 50%입니다. 비중도 크신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서 좀 고민이 이만저만이 예. 아니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아, 지금 노루페인트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게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지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고 싶어도 만만치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됐었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쪽에 소재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노루페인트라는 기업이 원래 진행하고 있었던 본 사업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우리가 페인트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주가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엮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한다면 노루페인트는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만 2차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강하게 한번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2차전지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 주가 흐름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예, 그래서 예. 11,000원까지 올라올 때 만약에 예.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노루페인트라는 기업이 2차 전지와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그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제가 11,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지만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의 입장에서는 11,000원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보유 비중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50%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0% 정도를 줄여서 30% 정도만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뭐 이 기업 많이 걱정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수를 처음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셨다가 주가가 밀려 내려오니까 비중이 50%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이 돼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그때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그때 2차 전지의 분위기를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저는 9,300원을 의견으로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장기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탈했을 때에도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가치만 보면 얘는 올라가야 돼요. 노루페인트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응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지금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빠졌을 때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손절가는 얼마 잡아야 됩니까? 전문가님. 손절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9,300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9,3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는 아니고요. 절반 잘라냈다가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9,300원까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루페인트 잘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근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CIS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3,530원. 13,530원의 비중이요? 비중 20%. 20%요. 아, 네. 이 종목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CIS는 일단 저는 주가 흐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뭐 삼성 SDI도 밀리고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밀려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일단 이 CIS라는 기업은 우리가 시장에서 전고체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극 공정에 대해서 장비 매출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고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CIS가 생산하고 있는 장비가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CSI를 장비 쪽으로도 전고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도 흡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전고체 쪽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뭐 고체 전해질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어제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주 금액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고요. 올해에도 신규 수주가 9천억이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IS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장비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대응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 12,000원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도 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다만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손절의 의견인데 손절도요. 전량 매도가 아니라 전 절반 매도 의견입니다. 절반만 손절하셨다가 밑에서 재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는 12,000원 이탈할 때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인 15,000원대로 잡아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은 수익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수익이시지만 수익 구간을 좀 더 넓혀가지고 15,000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절반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도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저는 3월 11일 날 매도 사인이 나갔던 기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니까 직전 고점인 15,000원대까지를 목표가로 보시고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5,000원대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절반 정리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IS 목표가 1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12,0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정리 의견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한번 짚어볼 텐데요. 3S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3S 매수가는 3,120원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제가 전화할 상황이 안 돼서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 기업이요. 네. 일단 주가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익숙한가 했더니 우리가 이제 HTS에서 종목을 검색할 때 네. 가장 앞에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3S가 참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기업 가치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제가 잠깐만 재무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한 4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기업의 시가총액이라든지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가 뭐 부실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유보율이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사업 확장을 하거나 이런 무언가의 모멘텀이 필요할 때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CB라든지 BW 발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현재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1월 10일 날 만들어놨었던 고점이 4,800원인데 그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등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3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저점 라인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탈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저항 지지 라인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버텨주고 3%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7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2,700원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보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는 과정이라서 손절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비중이 10% 정도니까 과감하게 2,700원 이탈할 때는 손절의 의견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손절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절의 가능성보다는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인 3,120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업이 굉장히 지금 매수가가 재밌는 게 3,120원대를 쉽게 넘어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좌측에 보시면 1월 달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자리의 고점대가 3,2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부터 이제 시세가 어떻게 보면 강하게 나왔는데 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120원대를 한 번에 뚫어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가를 3,120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3,120원까지 올라왔는데 엄청난 호재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더 갈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시장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는 잘라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전까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때 주가가 올랐을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는 저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매수가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말씀드린 가격대 2,700원 이렇게 유념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확률적으로는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겠고 다만 추가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S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2,700원,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우스요. 제우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만 원에 비중 15%요. 2만 원에 비중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아, 제우스 지금 오늘장에서 19,350원까지 빠졌는데요. 요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제우스 좋습니다.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좀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그 디자인 하우스 쪽 빼고는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우스가 이 정도 양봉, 도찌 양봉을 만들어준 것은 저는 하반 경직이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은 지금 우리가 부담되는 요인을 꼽자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꺾이는 경우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몇 달 안 된 기간 동안 주가가 100% 넘게 올라왔어요. 작년 11월 달에서 오늘 올해 1월 달까지 100%가 올라오는데 너무 단기간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리스크는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꺾이게 된다면 제우스도 꺾이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반도체가 크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강세를 보였고 또 HBM 쪽에서도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이 정도의 아주 탄력적인 강세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밑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저는 제우스 같은 밑에 있는 벤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이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더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원래 만 원짜리 주식일 때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100주를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만 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가지고 50주밖에 매수를 못하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인기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기가 좀 없어도 주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저점대에서 100% 올라온 상태에서 더 가기 위해서는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 사업 영역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송 요 상담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로봇주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장후반부에 로봇주들이 많이 안 좋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제우스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가장 큰 건 어쨌든 뭐 반도체가 되겠죠. 근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도체 업종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우스는 매수하신 2만 원 위로는 다음 주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가가 19,350원이니까 다음 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목표가를 21,5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근데 이 기업을 사실 짧게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상담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21,5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손절가를 조금만 깊게 잡아드릴게요. 17,5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제가 사실 주가가 좀 꺾일 것 같으면 손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키우지 않고 좀 잘라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흔들림이 좀 나오더라도 우상향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만 깊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17,5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흔들림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목표가인 21,5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또 반도체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도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저는 그래도 21,500원대까지 올라오는 게 손절 라인대까지 빠지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우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으니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팬이어서 한번 목소리 들어보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열려있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고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본느 맞을까요? 본느 2600 두산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입니다. 15만 4천 원에 비중은 4%, 5% 담으셨고요. 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셔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두산. 요즘에 주가 흐름 정말 좋죠. 정말 좋아가지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두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수익이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네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비중 조절은 잘하셨어요. 5% 정도면 충분히 뭐 트라이 해볼만 했죠.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제가 조금만 이렇게 당겨서 보여드리자면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 5% 정도 매수한 건 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높긴 했지만 비중 조절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보유예요.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제 주식을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왜 여기서 매수했냐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두산이란 기업을 놓고 본다면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로 두산이란 그룹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두산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많이 건드리지 않았었던 기업입니다. 그룹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스탠스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두산이 엄청나게 체질 개선을 했다는 거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요. 두산 테스나도 있고요. 체질 개선을 해서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두산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두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으로 굉장히 고점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 나쁜 매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한다거나 정말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을 매매할 때에는 지금 이 두산 같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이 두산 같은 경우는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실제로 뭐 저 PBR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5% 매수한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은 15만 4천 원에 매수했다라는 것은 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렴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면 더 저렴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조금은 공격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13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저는 거기서는 5%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두산은 손절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13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저는 5%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13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를 단타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조금 더 낮게 잡아드릴 수가 있겠지만 전 두산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가 상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17만 원 선까지는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5% 보유하고 계신 물량 그대로 보유하셔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7만 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13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5% 추가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일단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13만 원 도달했을 때 동일 비중 추가 매수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요, BCNC. BCNC,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720원에 80%. 23,720원에 80%요. 네, 비중이 네. 상당히 크신데요. 오늘 21,000원까지 좀 빠진 상황입니다. 네. 정원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BCNC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요. 제가 오늘도 이 BCNC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여쭤보셨네요. 일단 이 기업이 지금 만들고 있는 합성 쿼츠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합성 쿼츠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 쪽에서는 살짝 꺼려하는 것 같고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꽤나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쿼츠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따져볼 수가 있냐면
반도체 소재 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소재 쪽보다는 HBM이라든지 요 장비 쪽,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BCNC도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오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장비 쪽이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소재 쪽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들거든요. BCNC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다르지만 이 월덱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월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쿼츠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월덱스도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BCNC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반도체 쪽이 너무 심하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재단에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는 동진 세미캠을 켜놨는데 동진 세미캠은 좀 달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재 업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띄워봤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오늘 50원 하락했는데 소재단 기업들이 오늘 괜찮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CNC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중요한 라인대를 이탈하긴 했어요. 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121선을 이탈하면서 살짝 부담을 줬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에 저는 좀 더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소재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소재 관련주들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이 합성 쿼츠에 관련돼서 BCNC가 어떻게 보면 쿼츠 관련주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탑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보유예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19,300원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9,300원의 손절가를 드리고요.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비중이에요. 19,30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손절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레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9,300원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8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거기서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려요. 다만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다음 주에 반등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2만 3천 원대까지는 저는 어렵지 않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한 8% 정도, 9% 정도 올라오는 가격대입니다. 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2만 3천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거기서는 절반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을 80%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왔을 때에도 조금은 손절 라인이 될 수가 있죠. 23,720원에 매수하셨는데 23,000원에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손절인데 저는 약손실 구간에서도 비중을 40%까지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80%씩 매수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 자체를 봤을 때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만 올라갔을 때도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보유하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CNC 이제 보유 의견 주셨고요. 합성 쿼츠 관련해서 탑픽 기업이 될 수 있는 종목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도 이재근 전문가님과 함께 좀 풀어봤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타임특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방송 이후에도 또 장 중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이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 박스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노란 독방 입장이 가능한데요. 비밀번호 5225번 걸려 있습니다. 5225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이재규 전문가님 더욱더 가까이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고수 라인에 대한 설정법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 라인 상단부에 포착된 종목들 과연 어떤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종목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을 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에요. 네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네 종목의 공통점은 저만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교롭게도 2차전지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어요. 15% 정도 올라왔고요. TMC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엮이면서 15%가 올라왔습니다. 하나기술 6% 올라왔고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5%가 올라왔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 지금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했다라는 건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기 전에 이제 그 전주, 지난주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에요. 네 종목이 있죠. 이 역시 고수라인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드렸던 기업입니다. 네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그죠? 근데 지난주 8일 날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번에 뭐 BOE, 중국의 OLED 업체에 납품을 하겠다, 공장에 들어가겠다, 장비가 들어가겠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65%가 올라왔죠. 근데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20%가 올라왔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드렸던 히든 종목인 동아ST는 16%가 올라왔습니다. 프로텍도 반도체 쪽으로 엮이면서 14%가 올라왔죠. 두올 같은 경우도 7%가 올라왔는데 두올은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시죠. 괜찮죠? 주가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이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었던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소개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선익시스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왜 소개를 드렸냐면 화면 보시면 여기 빨간색 라인이 보일 거예요. 이 라인을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봤던 거고 소개를 드렸다라는 거죠. 지난주 오늘 소개드렸던 기업이에요. 일주일 만에 65%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대다수는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포착할 때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분석한 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움직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도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드렸던 히든 종목입니다. 16%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난 8일 날 소개드린 히든 종목이죠. 히든 종목 아닙니다. 이거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이거 브리핑 종목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업이에요. 20%가 올라왔는데 제가 신규 상장주들 잘 안 좋아하는 거 아마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가 당시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메가터치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주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공략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둘 다 들어가는 테스트 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메가터치도 일주일 만에 20%가 올라왔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포착이 지금부터는 더 많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19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들, 23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26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전부 다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두올 같은 기업은 26일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네요. 그래서 주가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20% 넘게 올라왔죠. 펜트론 29%, 30%, 20% 올라왔고 노란색으로 표기해놓은 기업들은 10% 넘게 올라온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고수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수라인은 굉장히 재밌는 게 추세를 만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에서 한번 포착이 되면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테크윈 같은 경우도 240%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군들을 타점 좋게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HTS에도 이 고수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비용 받지 않고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주가름이 굉장히 좋죠. 최근에 뭐 대한전선까지도 한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던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종목군들을 분석하는 방법은 종목을 잘 분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매매 타점 자체를 좀 잡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모든 종목은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포착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정말 한 종목도 누락됨 없이 전부 다 이제 방송에서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고요. 제가 오늘도 이제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가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방송 말미에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앵커님 안내 좀 들어보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됐던 종목들 상승률 리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 HTS의 고수라인을 직접 설정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안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재규 전문가님과 원활하게 또 소통을 이어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만 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하니까요. 5225 비밀번호 입력하신 뒤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링크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장 중에도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관심 종목에 넣어볼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고수라인에 포착됐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내역입니다. 사실 제가 업데이트 못한 것도 많은데 100% 넘게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리고 앞서서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기업들이 한 달 후에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거든요. 대주전자재료.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최고점까지 15%가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지난달에 준비한 종목이랑 이번 달에 준비한 종목이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업은 나노신소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뭐 CNT 도전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됐었죠. 근데 만약에 이 빨간색 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 오늘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어야지만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나노신소재도 역시나 이번에 고수라인 상단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게임주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오늘 게임주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위메이드도 많이 빠지면서. 근데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뭐 주력 게임의 IP를 잘 활용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공교롭게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줄을 쭉쭉 그으면서 기술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은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올라가느냐라는 그 타점이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 타점에 관련돼서는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데브시스터즈 분명히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전문가가 이야기한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앵커님 안내 한 번 더 들어보고요.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 마지막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나노신소재, 데브시스터즈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 설정법 꼭 받아가셔서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또 챙기실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요. 신청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225번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이재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인데 제가 오늘 조선주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어제부터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한번 부각이 됐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요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금요일이니까 들어오셨다가 좀 이야기 좀 나누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들어오셔야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대기업이 인수를 하면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도 강하겠지만 조선주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3개월 정도는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명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꼭 좀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중 갈등의 수혜 업종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조선주 탑픽 종목, 히든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과 그리고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5225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시장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